여러분, 신선한 가을입니다. 가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? 바로 문화생활.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. 오늘은 문화생활을 하러 대구미술관에 왔는데요.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오늘 제가 너무 스포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인상 깊었던 것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시선을 확 사로잡는 작품이 있는데 눈인가? 저게? 가볼까요? 가까이? 눈인 것 같아요. 원래 이 작품이 유럽인들의 눈으로 돼 있었는데 이 대구미술관에 설치될 때는 설치되는 날 대구미술관 직원분들의 눈을 찍어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. 우리가 이 예술을 감상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눈이기 때문에 이 눈을 여기에 쓴 것 같아요. 느낌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눈들이랑 소통하는 느낌이 드네요. 신기하네요. 한국인들이라 그런지 눈이 거의 다 갈색이죠. 이제 2층에 올라왔는데요. 2층에는 홍순명 작가님의 장밋빛 인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사소한 기념비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서 사소한 기념비부터 둘러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언뜻 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이 있어요. 문고리도 보이고요. 뭐 물병, 샤워기 헤드도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전시된 이 물체들이 그 세월호 현장에서 다 가져온 물건들이래요. 그 세월호 현장에 곳곳에 있던 물건들을 직접 가져오셔서 랩핑해가지고 전시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그 세월호 현장에 계속 있었던 애들인 거죠. 어쨌든 이 사소한 물건들이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된다는 거니까요. 의미가 좀 깊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대구미술관을 쭉 다 둘러봤는데 역시 이 미술관 관람의 장점은 한 곳에 여러 작품이 다 모여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고 한 번만에 볼 수 있다는 거,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랑 작가의 의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또 두 가지의 재미, 생각,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, 작품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저라는 작품에 깊은 의미를 좀 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가을 여자 같은 멘트였나요? 그럼 이만.